안녕하세요. 안녕 곰씨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지 아니면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그런지 M2E를 시작해보려고 알아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투자 수단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M2E보다 수익성이 높은 투자처는 얼마든지 있고 지금이야 날씨가 좋지만 덥고 비가 오고 춥고 눈이 와도 직접 밖에 나가야 하거든요. 안 나가면 본인 손해. 하지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시작하고 싶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가장 저렴한 신발 하나가 100만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은 4만원 정도거든요. 때문에 몇 백만원으로도 수천만원을 투자한 초기 유저들과 동일한 세팅이 가능합니다. 아, 눈에서 뭔가 흐르려고 하네요. 아무튼 스테픈 초기 유저들은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성비는 훨씬 좋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 더 빠질 수가 있으니 섣불리 권장하기엔 조심스러울 뿐이죠. 자,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기준 스테픈을 세팅하는 데 드는 비용과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볼 거예요. 혹시 몰라서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절대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제가 하고 있는 스테픈에 대해 알아보는 산수일 뿐 그 어떤 것도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DYOR, Do Your Own Research 아시죠? 그럼 시작합니다. 커뮤니티에서 권장하는 기본 세팅은 언커먼 1개에 커먼 8개로 맞추는 것인데요. 마음먹고 하신다는 가정하에 언커먼 1개, 커먼 14켤레로 맞추겠습니다. 9켤레면 45분, 15켤레면 60분을 운동할 수 있고 언커먼은 켤레당 5분이 추가되거든요. 가장 저렴한 커먼 바닷가는 100GMT, 약 49,000원입니다. 14켤레를 구입하면 약 69만원. 언커먼 조거 중 C 소켓이 2개 있는 것으로 333GMT에 올라온 것이 있네요. 약 17만원. 여기에 3랩 C잼을 2개 사면 180GMT 2개니까 360GMT 약 18만원입니다. 3랩 L잼과 3랩 R잼도 사야겠네요. 둘 다 해서 약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만 약 109만원이고 GMT 채굴을 하려면 메인 신발을 30레벨 말랩으로 키워야 하거든요. 레벨업에 드는 비용이 600GST에 229GMT니까 약 13만원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122만원이면 15족 언커먼 세팅이 완료되는 것이에요. 레벨업을 위해 드는 465시간 약 20일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팅한 계정으로 65분간 운동을 하면 하루 수익은 얼마일까요? 채굴을 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신발의 탄력성을 수리하고 HP를 회복시켜야 하는 비용까지 반영해서 하루에 $1.4를 벌 수 있다고 나옵니다. 오늘 환율 기준으로 1841원인데요. 65분이나 운동하고 2000원도 못 벌었어? 하면 절망스럽지만 뭐 그냥 운동했을 뿐인데 1800원을 벌었어? 라고 생각하면 나쁘지 않죠. 1만 보를 걷는데 보통 1시간 반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만보기 리워드 앱을 보면 1만보 걷고 100원, 많아야 200원 정도 포인트를 주잖아요. 그것과 비교하면 무조건 아쉬운 수준은 아닐 듯 합니다. 그럼 122만원 원금 회수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122만원 나누기 1841원 하면 662일입니다. 무려 22개월인데요. 물론 L소켓도 있다 보니 미스터리 박스 수익까지 고려하면 훨씬 나을 수 있겠지만 채굴만 고려한 계산이에요. 그럼 GMT 말고 GST는 어떨까요? 오히려 GST가 사정이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GMT에 비해 GST는 경쟁할 필요가 없어서 마음 편히 할 수 있거든요. 이 소켓 3개짜리 언커먼 조그가 333GMT에 나와 있네요. 17만원, 커먼 14켤레 약 69만원, 3레벨 E잼 3개면 180GMT 약 9만원입니다. 3레벨 L잼 1개도 빼먹으면 안되겠죠? 약 4만원으로 보겠습니다. GST 신발은 30레벨까지 키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28레벨까지 레벨업 비용은 471GST
100GMT 합쳐서 6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에너지 28레벨 언커먼 조거 GST 신발로 세팅하는데 105만원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일 GST 기대 수익은 3.02달러예요 오늘 환율 기준으로 3,972원이네요. 지금 계산으로는 GST가 훨씬 낮지만 이게 또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트도 참고하셔서 직접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GST 세팅으로 원금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은 105만원 나누기 3,972원 하면 265일입니다. 최소 4렙 미박이 나오는 세팅이라서 미박 수익도 고려하면 확 줄어들긴 할 겁니다. 은근 괜찮은데요, 진짜. 어떠신가요? 스테픈을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분이 계실까요? 사실 스테픈에서 고려할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합니다. 타 M2E에 비해 단순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익 변동 폭이 클 수 있어요.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버는가 라는 질문은 너무 광범위해서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스테픈의 수익, 원금 회수 기간을 고려하는데 어떤 계산이 필요한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편적이지만 그래도 아예 모르는 상태보다는 낫죠. 혹시 숫자만 보고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셨다면 처음에 언급했듯이 덥고 비가 와도 춥고 눈이 와도 밖에 나가서 걷고 뛰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 계산과 달리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는 방법들이 있으니 만약 관심이 생기셨다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조언을 적극 구하시고 투자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